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연말입니다. 학창 시절 추억이 스며있는 대학로나 홍대, 인사동, 종로 같은 곳에서 모임 갖는 분들 요즘 많은데요. 그런데 막상 또 가보면 아, 그때 그 가게 참 괜찮았는데 많이 바뀌었네. 문 닫았더라. 거기도 없어졌어? 아유, 건물주가 월세 올렸나 보다. 뭐 이런 반응들 나오게 됩니다. 예술가와 자영업자가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대규모 상업 자본이 들어와 원주민이 내몰린다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깊은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상인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하는 수도권 뉴스는 31일 재야의 타종 소식입니다. 오는 31일에 자정이죠. 어김없이 재야의 타종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등 고정인사 5명과 안전봉사, 모범납세자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을 준 인물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분들 11명이 함께 보신각에 오릅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하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버스도 증편한다고 합니다. 2015년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르커플의 위시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 기능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 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때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요즘 방송에서 자주 나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고귀한, 귀족적인 이런 뜻의 젠트리가 어원이고요. 구도심이 점차 고급화하면서 원주민이 내몰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심해서 한국은 자영업자의 무덤이다. 이런 말까지 내뱉게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해결 방법은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입니다. 줄여서 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맘상모. 참 이 이름 자체가 예,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어떤 모임인지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임차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만 하고 싶은 게 소원인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자영업자도 대단히 많은 편이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시작했다가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예. 주로 이제 불합리한 임대차 제도 때문에 쫓겨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상인들이 모여서 예. 그런 어떤 사회와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이 굉장히 뭔가 크고 어감이 좀 네네. 익숙지가 않지만 그 예. 안으로 쑥 들어가 보면은 결국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갈등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런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정의하십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오, 진짜 대단히 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사실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아까 이제 뭐, 그, 시작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근데 구도심의 중산층이 유입이 되면서 뭐, 구도심이 활력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좀 쫓겨나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해외 사례에서는 주로 주거의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유독 이제 그 상권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권이 뜨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상인들이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상권이 뜨면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 임차 상인들이 뭐 이런 현상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 상권이 네네. 뜨면 이제 그
임대인이나 어떤 네네. 또 다른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제 네네. 그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어떤 이런 네네. 현상인데 좀 구체적으로 네네. 그 상인들 입장에서 어떤 피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 자체가 이제 사실 요즘에 막 이제 많이 알려지고 막 사회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회원들이 이제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사실 쫓겨나는 일이 뭐 최근의 일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랬더니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명료하네. 그러면 네, 도대체 굴러온 돌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예.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새로운 건물주라든가 어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노리고 들어온 자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예.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상권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상가 임대차 어떤 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예. 임차상인의 권리라는 것이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여겨져 왔던 게 제일 좀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한 12,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임대차 예. 보호법 이야기 잠시 후에 잠깐 나눠보고요. 네네. 이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멋스럽고 네. 좀 자본에 물들지 않은 독창적인 네. 장소나 공간들을 우리가 점차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도 좀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네. 형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지역 어디입니까? 여기저기 있는데 요즘에 이제 대표적인 지역은 서촌을 저희가 많이 꼽고 있습니다. 서촌이요? 서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경복궁 서쪽에 있는 동네인데 쉽게 말해서 예. 근데 경복궁역 근처에 보면 이제 금천교 시장이라는 오래된 시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종로구에서 이 시장 자체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전부터 막 들썩들썩 하긴 했는데 예. 많은 상인들이 이제 새롭게 가게를 열고 그러면서 이제 외지 자본들도 막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솟게 되고 이런 과정들에서 사실상 여보세요? 네,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았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자, 다시 저희가 연결을 할 거고요. 일단 젠트리피케이션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라는 그 한 상인의 이야기가 확 와닿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해외에서는 어떤 월세 문제 특히 그 주거 문제 관련해서 많이 불거졌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에서의 임대차 문제 계약 문제 이런 쪽으로 좀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권리금을 좀 떼인다든지 권리금을 좀 보호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그 지역 일대 상권을 다시 한번 좀 장악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맘상모의 관계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이명희 국장님? 예예예. 예. 자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하루 이틀 일을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일어나는 예, 예. 건지 좀 원인을 분석해 보죠.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 그 서촌 같은 경우에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그 100m 내외의 좁은 골목 시장 골목인데 이제 여기 안에서도 이제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종로구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 골목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좀 막아보겠다고 올해 5월 달에 그 임대인과 임차인들 그리고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렇게 상생협약을 맺었는데도 사실상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 쫓겨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쫓겨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관련된 제도가 상가법 자체가 좀 미비하기 때문인데 예. 이제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지적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임차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예. 사회적으로 전혀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임차상인들은 그냥 건물을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계약기간 끝났으면 나가야지. 건물주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예.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권의 가치, 영업 가치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최근에 그 서촌 사례가 가장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 예. 월세 임대료 같은 것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죠. 천정부지죠, 사실. 가게가 이제 하나가 빠지고 들어갈 때마다 사실상 이제 거의 두세 배씩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액수가 좀 있나요? 구체적인 액수를 뭐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거기가 그냥 시장이에요. 네. 가게가 정말로
점포 하나가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뭐 예. 기존에 있었던 뭐 야채 가게, 과일 가게 이런 데들이 500에 50만 원, 뭐 300에 30만 원 이렇게 장사를 했던 곳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 이제 그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기존의 상인들을 다 내보내고 그 자리에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상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도 받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군요. 예, 그 임대차 보호법 그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좀 구멍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 최근에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나름대로 좀 임차인의 그런 권리금이나 이런 어떤 네네. 좀 권리 자체를 좀 강화하려는 부분이 좀 보이는데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예. 올해 5월달에 이제 통과된 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상가 권리금 약탈 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제 임차 상인의 그 영업 가치 권리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실제 시장에서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아직까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부족하다 보니 임차 상인들이 뭔가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있을 때는 욕심을 내지라는 생각들부터 해서 뭐 그런 데서 시작되는 갈등들이 있고 그렇죠. 이런 갈등들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법 자체가 여전히 호술한 부분도 좀 많이 있죠. 사실 그렇거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네, 네. 내 마음대로 네네. 장사도 못합니까? 뭐 이렇게 좀 그렇죠. 답답하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건물주분들이 이제 건물을 사용 수익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질 때 건물주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나보고 평생 임대만 하라는 얘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거기에 되물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임대업이거든요. 임대업이 임대업. 꿈인 나라인데 임대업이 꿈인 나라에서 나보고 평생 임대만 하라는 얘기냐는 거는 임대를 안 할 경우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예. 이제 저희는 문제라고 봤죠. 직접 장사를 하실 거다라면은 건물주이기 때문에 월세를 안 내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고 월세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다라면은 기존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상권이 가지고 있는 영업가치 권리금에 대해서는 상인의 위치로 오게 되면서 당연히 그것을 내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었던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 바뀌고 나서 조금씩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 만들어진 상권, 기존의 그 네네.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잘 만들어놓은 그 상권을 이제 그렇죠. 계약이 만료되면서 네.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거나 이런 네네.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거기에 네. 대한 권리를 좀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거나 아니면 내보내고 이제 권리금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받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네. 문제가 좀 많이 심각했죠. 예. 그 최근 가수 싸이 씨가 소유한 한남동 건물에서도 좀 네네. 임대차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좀 그 맘상모가 관여를 하고 있죠? 저희 회원이세요. 회원이시고 예. 예, 예. 아이고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 물어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그 이 문제도 사실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거리 자체가 이제 꼰대가루 손길이라 그래서 예. 실제로 5년 전에 그 가게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란 가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게와 다른 가게들이 들어가서 상권이 형성되면서 일어난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서도 전형적으로 이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미비한 점을 통해서. 임차인이 이제 한 두 번 바뀐 임대인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예. 지금도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긴 갈등들이 아직까지 좀 마무리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법적인 그런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지켜보도록 하고 여기에 예. 이제 맘상모가 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예. 향후 좀 추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좀 네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좀 네네. 상생 협약을 또 맺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그 성동구청장 비롯해서 성동구에서 대단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고 이제 다른 지역들에서 이렇게 기존의 상인들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그러지 말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예. 생각보다 많은 정말로 이제 많은 임대인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새벽식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좀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이런 협약을 한다라면은 사실상 그럼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협약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이건 뭐 임대를 몇 년 동안 뭐 올리지 말자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그 성동구의 조례 내용은 이제 주로는 이제 어떤
어떤 지속받는 갈등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지역이 입점하는 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형식인데요. 예. 사실 뭐 아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부분들에 맡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제어를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저희가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죠. 누가 네. 이제 더 월세 내고 하는 사람 있다고 그냥 내보낸다던가 아니면 권리금을 내가 직접 갖기 위해서 임차 상인을 기존의 상인을 내보낸다던가 예.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 분위기 속에서 당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효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해 주셨던 임차인의 네.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어떤 소중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제도적으로 이게 좀 뒷받침된다면 사회적으로 네네. 그 임차인들의 권리가 좀 침해당하는 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지금 이제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도 사실은 좀 풀어야 될 부분이고. 예. 5년이 지나더라도 이제 영업 발치 권리금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5년마다 권리금 받고 나가서 다시 장사하려는 사람이 사실 없으니까요. 예.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인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뭐 어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떤 사회의 인식 전환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아까 그 얘기하신 그 싸이 건물 같은 경우도 사실 건물주가 유명하다는 사실 말고는 대단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뿐이고 예. 그래서 임차 상인이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지만 그곳에서 만들어놓은 영업 가치들 이게 이제 해외에서 다 인정되는 영업 가치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5월달에 법으로 제정이 되고 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임차 상인도 권리가 있다. 임차 상인도 이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예.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좀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순히 뭐 추억과 네. 그 동창성, 네네. 낭만이 서린 상권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네요. 아, 그럼요. 사람들의 예. 정말 삶이 걸려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0만인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영희, 마음 편히 장사하고 푼 상인 모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 23년 된 이상순인데요. 운전을 잘하지는 못해요. 대리 운전 겸 신랑이 술을 마셨을 때 보조를 할 수 있는 역할뿐이 못하지만 항상 운전은 진짜 나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세요. 제 절친한 동생 남은순 씨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은순 씨는 제가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배려를 하는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서 동생이지만 제가 배울 점도 많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이러는 거에 진짜 감동받아서 은순 씨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운전하시면서 저희 방송 애청하시는 우리 이상순 님이었습니다. 가양동에서 30년가량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주 목소리가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시는 그런 분이네요. 재미도 있으시고 특히 남은순 님 동생이긴 하지만 참 그 조언도 많이 구하는 그 영혼의 친구라고 하죠.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이 친구분이 아닌 동생 같은 친구 같은 동생 남은순 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가족, 친구, 지인 누구나 좋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희가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잠시 후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영화 사랑과 영혼 OST죠.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왜 첫 번째로 가본 스키장은 평생 마음속에 남는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슬로프와 폭신한 눈의 감촉, 아름다운 눈꽃까지. 내 아이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줄 스키장은 오직 용평뿐입니다. 스키 첫 시작은 용평에서. 용평 리조트.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월요일은 경기도의 행정을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와 지자체는요, 저출산 대책 세우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내놓은 공공산후조리원, 이게 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송경희 건강정책팀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경기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지사님 취임 이후 소통과 화합 정책을 바탕으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도 지난해 8월 양당 간의 정책 합의를 통해 경기도 핵심 연정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금년 3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세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12월 11일에 수용 결정을 통보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 그 경기도 내에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좀 수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네. 예, 경기도에는 2015년 6월 말 기준 25개 시군에 18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산후조리원의 30%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좀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지난 1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이 있는 7개 시군과 없는 7개 시군 등 모두 14개 시군 699명의 산모 및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중에 82%에 해당하는 570명이 이제 관내나 인근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면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조사되어 운영은 무리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수요가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그 경기도 내에 산후조리원이 그 일정 지역에 좀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디에 그 설치가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당초에는 32개 시군 중 한 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예. 보건복지부의 권고 의견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거를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6개 시군 중 도심 지역이고 인근 지역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용이한 과천하고 의왕을 제외하고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4개 지역 중 공모에 의해서 1개 지역을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산후조리원에 그 공공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까? 공공 자격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운영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운영 계획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요. 예. 이용 기간은 2주를 기본으로 하며 이용료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나 현재 계획으로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 기준보다 예. 20%가량 저렴한 선에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 얼마 정도예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180만 원, 170만 원 정도 예정입니다. 170만 원 선. 네. 평균 170만 원 정도. 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
규모는 지금 10에서 14인실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저소득층이나 그 취약계층에게 좀 더 그 혜택이 있나요? 저소득 산모 등 취약계층은 전체 입소 정원의 30% 이상이 상시 유지할 수 있고요. 이용료는 50% 정도 감면 혜택을 줍니다. 아, 50% 정도 감면해 준다면은 예. 한 170만 원 선에서 절반 정도니까 예. 뭐 한 7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네네. 들겠네요. 네네. 어느 정도로 좀 기대를 하십니까?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은 그동안 이제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불편했던 산모들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예. 또 정형화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서 민간에 보급하고 또 경기도민의 출산 장려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 경기도민들의 이 출산 관련된 그런 궁금증 정말 많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좀 이 관련 정책들 잘 세워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송경희 건강정책팀장이었습니다. 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이 시간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정경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早上好. 이거는 네. 이제 아침 인사죠? 그렇죠. 아침 자,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 2015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네. 올 한 해를 좀 돌아봤을 때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저는 9점이요. 9점? 네. 꽤 높은데요? 조금 높은 편인데 근데 제가 목표했던 것 중에서 약 10% 정도를 못 채웠거든요. 어허. 좀 아쉬움이 남아요. 정병진 아나운서는요? 저는 한 5점? 5점? 반만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또 노력하면서 목표했던 네. 것들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네. 뭐랄까요. 공부 욕심이 생겨서 이거는 또 좀 후하게 점수를 주고 그러게 싶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아, 저는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내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싶었는데 그 네.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쉽죠.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아쉽다라는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아쉽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네, 중국어로 아쉽다라는 표현은요, 可惜라고 합니다. 可惜. 그렇죠. 한 번 더, 可惜. 可惜. 네. 그리고 이 표현 말고도 이한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렇죠. 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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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이한이라는 표현은 可惜보다 네. 정도가 좀 더 센 표현이에요. 더 센 표현.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표현 중에서 정말 진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쩐을 네. 앞에다 붙이게 되면 쩐. 그렇죠. 정말 아쉽다. 정말 섭섭하다. 쩐 可惜. 쩐 可惜. 쩐 이한. 쩐 이한. 그렇죠. 잘하셨어요. 쩐 커시가 이게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네네네.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네. 쩐 커시. 쩐 커시. 한 번 더. 쩐 커시. 쩐 커시. 좋아요. 커를 한번 이렇게 마치 도로에 포트홀 그렇죠. 밟고 올라오는 것처럼 네. 살짝 밟고 올라왔다가 시는 평탄하게. 평탄하게. 쩐 커시.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좋습니다. 한번 오늘 해보시죠. 섭섭하다, 아쉽다. 네. 네. 자, 다 같이 쩐 可惜. 쩐 可惜. 쩐 遗憾. 쩐 遗憾. 네. 네, 내일 다시 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네, 6249번님, 쩐 可惜. 이렇게 좀 발음을 따라 하다 보면요. 배에 힘을 꽉 주게 됩니다. 아침 식사 소화도 되고 공부도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재밌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샵 0945로 언제든지 여러분의 배우고 싶은 표현들 남겨주세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우물전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같은 번호로 역시 힘내라 대한민국도 참여 받고 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힘을 주고 싶은 사람들 사연 한 통 문자로 보내시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페이스 힐의 브리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월요일이죠. 인천으로 가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봅니다. 김주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일단 뭐 반가운 소식부터 살펴보죠.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라고 하면 한국 음악축제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6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 펜타포트 축제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유망축제에 선정된 뒤 5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한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매년 수많은 지역축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문화관광축제는 그 가운데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큰 축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실제 올해 펜타포트에는 관객이 10만 명 가까이 찾아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더구나 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객 87%가 이번 축제에 만족했고 또 78%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답해 축제 완성도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예. 네, 내년에도 이번 펜타포트 축제는 8월 12일부터 4일간 송도에서 어김없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찾아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음악축제 열기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뜨겁죠. 한번 가본 네. 분들은 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또 첨단 종합의료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화되나 보군요. 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산 종합의료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개발계획이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예. 위치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일대로 전체 2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 가운데 의료시설 용지만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번 의료단지에는 종합의료시설과 함께 요양병원도 설립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현재 낮은 수준인 노인 의료복지 환경을 보다 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인천시는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이 28병상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 평균보다 6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10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3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갯벌 국립공원 조성 소식인데요. 그 장봉도와 강화도 일대에 그 갯벌 국립공원이 원래 추진되다가 주민 반발로 조성이 중단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시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갯벌 국립공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지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장봉도와 성모도, 교동도, 서도면 등 3개 권역에서 610제곱킬로미터 지역이 검토 대상입니다. 강화 갯벌은 캐나다 동부 연안과 아마존 하구 지역 등과 함께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드문 원시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인천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관광객이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난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미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도에도 시가 한 차례 국립공원을 추진하다 사업을 중단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시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육지 부분을 가급적 제외한 갯벌 지역만을 국립공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 가능 지역을 구체화하고요. 하반기부터 타당성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인천시는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연말을 맞아서 각종 송년회로 바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인천시에서도 올해를 마무리짓는 송년 제아의 밤 행사를 엽니다. 행사는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앞 특설무대에서 31일 밤 8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예. 밤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일부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퀴즈와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어지는 2, 3부 행사에서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 행사와 시장, 시의장의 기념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송년 행사의 하이라이트, 무엇보다 타종과 새해 맞이일 텐데요. 그렇죠. 네, 자정을 10분 남긴 밤 11시 50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요. 자정이 되는 순간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타종 행사를 진행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병신년을 상징하는
2016개 포춘 쿠키가 참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또 대형 벽화에 시민들의 새해 소원을 적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새 기분,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때도 또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장감독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015년의 마지막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은 음악 한 곡 골라봤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두 팔 활짝 벌려 맞이하시라고 저니의 오픈암스 준비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이 노래 제목처럼 이 팔을 쫙 벌려서 가슴을 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충만했으면 좋겠네요.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